안녕하세요. 한국 유란시아 독자 벨라입니다. 오늘 제2회 유란시아 한국 포럼의 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이번 포럼의 타이틀은 스피릿, 하트, 소울로 정해졌는데요. 벨라의 주제도 대주제와 같은 스피릿, 하트, 소울을 선택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스피릿, 하트, 소울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언뜻 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의식, 인류에게 주어졌던 다양한 경전과 사상에서 이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현실에 인류에게 주어진 다섯 번째 계시, 더 유란시아북의 진정한 진리를 통하여 스피릿, 하트, 소울에 대해 접근해보고, 더 나아가 스피릿, 하트, 소울과 나라는 존재의 관계, 더 나아가 존재와 우주의 관계와 우주의 운명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릿. 우리 인간은 크게 삼중적으로 스피릿 자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스피릿인 생각조절자, 아들의 스피릿인 진리의 영, 무한영, 어머니의 스피릿인 성령. 아버지의 스피릿인 생각조절자는 절대적 신성으로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상승의 여정을 함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소울메이트 같은 1대1 동반자 관계를 원하는데, 사실 진정한 혼의 동반자는 바로 이 생각조절자입니다. 아들의 스피릿인 진리의 영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부어주신 스피릿입니다. 정상적인 진화 과정을 밟는 행성이었다면 아담과 이브에 뒤이어 아보날, 데이날 등 선생들이 차례대로 왔을 테지만, 우리 행성은 불행하게도 루시퍼 반란에 휩싸여서 회로가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네바돈 지역우주 창조주 미가엘이 직접 예수로 육신화하셨고, 이때 인류에게 주신 광역 버프가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성 사람들은 엄청난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케이스 같은데요. 이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조절자가 내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무한영의 스피릿인 성령은 생명에게 첫 호흡을 불어넣고, 마치 성배에 담긴 생명의 물과 같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며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혼에게 지능과 마음을 부여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평상시엔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존경스러운 스피릿입니다. 사실 성령과 진리의 영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 조절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그라운딩, 미러링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라이트닝으로 갈 수 있듯이, 아버지만 알면 안 되고 아버지, 아들, 영, 셋 모두를 알아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유란시아북을 만나게 된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령의 사명활동으로 인해 호기심이든 감동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접근을 하게 된 것이고, 마음의 배를 탑승한 거죠. 이거 읽어야겠다, 해야겠다 하는 동력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신성의 갈망을 불어넣어 진리라는 돛을 배에 달아준 것이고, 생각 조절자와 함께 파라다이스 신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우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중력에 이끌려 폭풍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길에서 빛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만일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전심을 다하기로 선언한다면 우리의 조절자는 기뻐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영성화할 것입니다. 이 조절자가 내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요. 하트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마치 어머니와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대지를 공간으로 감싸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토양 안에서 진리의 영의 양분과 조절자의 돌봄으로 인해 모론시아 혼이라는 새싹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새싹을 틔우고자 마음의 시각과 관점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면서 더 넓은 세상을 끌어안으려고 추구합니다. 그 마음은 물질적인 마음에서 중간 마음으로, 조화우주 마음으로, 초의식적 마음으로 계속해서 상승의 길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높은 마음으로 무한령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더 유란시아 북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의문점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답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체험적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만일 필사자가 물질계 지구에서 모론시아 혼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필사자는 단지 물질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일시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체험적 삶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체험이랑 경험이랑 다르죠. 우리는 체험적 삶을 통하여 완전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혼이 창발됩니다. 이것은 유북에도 나오는 배틀 비유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의지로 스피릿과 함께 모론시아 천을 짜며 그 위에 가치라는 아름다운 무늬를 넣습니다. 어떤 무늬의 옷감이 탄생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겠죠. 전심을 다하면 정말 아름다운 무늬와 색이 나오겠죠. 또한 우리의 개인성, 퍼스널리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물도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홀리스피릿 보호 아래 절대 신성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진리의 스피릿으로 현세의 한계를 초월하는 도덕적 선택을 하며 아버지의 스피릿인 생각조절자와 함께 중앙우주의 길로, 창조계의 길로 나아가기로 의지를 확대한다면 필사 창조체는 혼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스피릿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상승의 여정은 왜 있는가? 도대체 나와 우주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고 의문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필사 창조체는 우주의 끝인 가장 낮은 신분의 동물로부터 기원된 필사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으로 갈수 있는 포텐셜과
가장 긴 여정을 정복하는 잠재적 영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최종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주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퍼스널리티라는 색상을 우주라는 캔버스에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림을 누가 완성하느냐? 바로 진화하는 신 슈프림 빙입니다. 신도 진화를 하네요. 그렇다는 말은 아직도 우주도 진화 중이라는 말인데, 그 우주 진화의 여정 속에 우리 필사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진화 중인 우주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데요. 즉, 우주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진화하는 신 최극 존재 슈프림 빙과 함께 우주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데요. 영원하고 무한한 미래 우주의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 인간의 의지가 발현이 되어야만 하고, 그 의지를 확대하며 완전을 이루기 위해 진화하는 혼을 위해 하트와 스피릿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스피릿, 하트, 소울이죠. 그래서 인간과 우주는 동떨어진 관계가 아닌 것이고, 내가 오늘 생각한 생각과 행동이 내일의 우주를 만들고 미래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결하고 아름답고 신성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는 창발하는 불멸의 혼과 우주로 방향성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진화하는 신이 완성되는 순간 그가 통합한 최극의 체험 경험치들도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의 퍼스널리티로 맺은 열매가 올리브라면 무화과, 복숭아, 호두와 같은 다른 열매들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극신이 실제화되는 순간 우주는 진화의 끝인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고, 슈프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얼티메이트, 궁극자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원자이신 우주 아버지께서는 우주의 최극, 궁극을 이루고 절대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 안에서 무한자가 되어 더는 축소되지 않는, 잠식되지 않는 우주의 운명을 달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미래 우주의 운명을 위해 스피릿은 하트와 합동으로 소울을 만들어가며 우리는 인간으로서 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신성을 완성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역시 마음 안의 체험적 삶이었습니다. 체험적 삶 안에서 그와 같이 되고자 영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의 방향성은 우리를 신성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피릿은 쉬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서서히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스피릿, 하트, 소울의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벨라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의 귀중한 삶 안에서 진리의 신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